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야, 기자회견 너무 잘하던데?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우원식도 역시 수박 본색을 드러내는 거다. 다음에 벌써 김진표 흉내 내는 거냐? 뭐 다음에 윤석열이한테 캐비넷 잡혀 있는 거냐? 온갖 이야기로 공격을 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와, 우원식 진짜 오, 국회의장 되고 난 다음에 그 정도로 내공을 세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야, 우원식 대단하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에 막 왈왈붙지. 지지자들은 와가지고 우원식 왜 화끈하게 빨리 안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시한 정해가 해야 된다. 막 쓰는데 우원식은 양당 대표들하고 회담하고요. 조만간.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그게 이번 주 말을 말하는 겁니까? 조만간, 조만간. 문혜경님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오늘 기자회견문,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단문 단답이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나라의 협상가들 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거 보면서 열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너무 크구나. 나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화가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화가 너무 끌어올라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결정 안 내려주면 본회의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열 것이고, 그 다음에 안 해주면은 18개 전부 다 의장 뽑을 거고, 위원장 뽑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를 할 거고, 막 탁탁탁탁탁탁탁 막 해주기를 원하거든. 예? 근데 우원식은 톡하잖아요. 이렇게. 스모그만 피우잖아. 슬슬.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까지입니까? 조만간. 조만간. 오마이뉴스 통해서 제가 봤는데, 오마이뉴스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해병대 출신의 그 언론 방송학 하는 그 성공회대 교수 있죠? 예? 성공회대 교수. 변영훈님도 어서 오시고요. 성공회대 교수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니까 막 뿔따고 나서 돈진봉, 예, 최진봉. 아니,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막 하더라고. 그래가 내가, 아이고, 최진봉 선생, 당신의 후배 해병에 특검, 그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원식 선수가 국회의장이 노련하게 이걸 쫙 끌고 가는 게 눈에 안 보여? 일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그런 식으로 화끈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진봉 교수 정도 되는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대학 교수까지 정도 했으면은 미국식 합리주의야 협상론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인데, 야, 완전히 한 3, 4분, 한 5분 이상을 짜증나가지고 그거 끊어버렸거든요. 짜증나서, 안 봤는데. 오마이뉴스 오늘 한번 보세요. 왜 최진봉 같은 사람한테 오마이뉴스에 그 앵커를 맡겨가지고 그렇게 오도된 해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밑에 채팅들이 막, 역시 우원식은 수박이었어. 우원식은 김진표하고 똑같은 과에서 우원식은 윤석열이한테 지금 캐비넷에 잡힌 거야. 막, 어우, 정말 진짜 사람이 우원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과정이 뭐100%다 옳은 건 아니죠. 그러나 현재 있어서 민심을 강조하잖아요. 192석의 민심, 총선 승리의 민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제1여당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너네들 정신 차려라.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기자회견문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을 주장, 이 소위 말해 양당 협상을 주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레프리의 역할을 먼저 하거든요. 레프리가 하다가 안 되면 옐로우 카드 꺼내고 레드 카드 꺼내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옐로우 카드를 보내면서 구두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옐로우 카드에다가 레드 카드 때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저는 최진봉 교수가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한 사람이라고 늘 생각해 왔어요. 그 사람의 선의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문제는 선의가 문제가 아니라 예민한 택틱, 전술을 구사하는 시기에는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미 첫 번째 개원에서 6월 5일 국회의장, 6월 7일 원구성 11개 했는 상황이고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 향후에 큰 판에 결정타를 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이미 6월 5일 날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약속대로 6월 7일 날 11개 상임위원회를 먼저 출범을 개문발차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성급하게 나머지 7개도 우리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자기 입으로 먼저 치고 나가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님 야 다음에 민주당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제 완전 끝났다. 협상 완전 결렬 선언할 때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한은 언제까지냐? 시한은 있죠. 시한은 있습니다. 7월 19일 최수근 상병의 일주기 전까지는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짓는 게 시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까지 해병특검 문제에 대해서 결말을 짓는 것이 해병특검, 최수근 상병의 일주기가 되는 7월 19일 전까지 누구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고 우원식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조금을 아는 사람이라면 7월 19일이 언제냐를 생각해보면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7월 19일 전까지 최소한 해병특검이 가결되어서 대통령 수중에 넘어가거나 또는 대통령 수중에 넘어갔다가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와서 7월 18일 이럴 때 표결을 하는 것. 이게 시한이에요. 아이고 문혜경님 감사합니다. 후배를 잘 이쁘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네 감사합니다. 7월 19일이라는 날짜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회 현재 모든 일정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머릿속에는 7월 19일이라는 날짜가 마치 우리가 세월호 참사 4월 16일처럼 7월 19일이라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케줄을 역산을 해보면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7월 달이, 잠깐만요. 달력을 좀 볼게요. 7월 19일이 금요일이에요. 7월 19일이 금요일입니다. 가령, 자, 지금 진행을 해서 역산을 해보자고요. 7월 19일인데, 7월 18일 날 제2 표결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넘겨오는 게 7월 초에 넘어온다. 6월 말까지 국회에서 해병특검 법안이 가결이 된다. 대통령한테 넘어가면 보름 이내에 넘어가야 되잖아요. 6월 말에서 7월 초.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9일 전에 표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신 기록 문제도 연관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명분이라고요. 명분입니다. 명분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국회에서 해병특검 법안이 제2표결에서 가령 108석의 국민의힘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해서 특검 법안이 7월 18일 날 가결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상상을 해보면 통신기록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보면은 공수처에서 일제히 통신기록 사실조회 또는 압수수색이 일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수처가 특별검사한테 넘겨줘야 되거든요. 특검 법안이 가결되는 그 순간에요, 공수처가 바빠집니다. 공수처가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현재 대통령 개인 폰도 압수수색을 안 했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그 순간에 공수처에서는 대통령 개인 전화폰, 개인 폰, 이종섭에게 우즈벡으로 전화했다고 하는 그 폰을 비롯해서 이 사건에 관계된 한 50명 정도쯤 되잖아요. 지금 피의자 그룹이.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사령부, 경북경찰청하고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그죠?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이한 50명쯤 되는 것에 중에서 지금 빼놓고 있는 통신기록 압수수색이 안된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수처의 모든 수사자료가 특검으로 이관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넘어왔는 자료가 특별검사가 딱 받아들였을 때이 공수처 새끼들이 공범들이네? 공수처가 아니 기왕에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혐의자가 있어가지고 이종섭도 했고 누구도 했고 누구도 했고 등가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을 보면은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30, 그러니까 31번부터 50번까지 50명의 압수수색 대상자가 있다고 쳤을 때, 뒷번호에 30명, 권력이 낮은, 계급이 낮은 30명은 압수수색을 했는데, 20명, 계급이 높은 애들은 압수수색을 안 했어, 통신기록을. 그러면, 특별검사가 그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특별검사면은, 언론한테 보고를 할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압색 자료에서 가장 중한 범죄이고 이 사건의 헤드쿼터가 될 만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높은 놈들의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그래서 저희 특별검사가 70일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그거 다시 되살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